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움직이고 역사하십니다. 이거 믿으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게 멀리 동떨어진 움직임이나 역사가 아니고 나와 관련된 일이고 나와 관련된 사역인 것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즉 멀리서 공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 사는데 저기 어디 뭐 인도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일하시고 거기 건물 짓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 있어요.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 이거 믿으십니까? 네.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보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요, 인간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나와 관계된 어떠한 특별한 계획들을 날마다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인간이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알기만 하면 깨달아질 텐데 이게 마치 하나님이 우렁각시 같단 말이죠. 정말 움직이는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그 화타, 유명한 화타, 조조를 치유했던 화타가 있는데, 화타에 가서 당신은 정말 명입니다 그랬더니요, 아니요, 저희가 삼형제가 있는데 둘째 형은 저보다 더 낫습니다. 나는 병이 오면 침을 넣고 치유해서 고치는데 형은 이미 병이 들어오기 증세를 보고 이미 확인한다는 거예요. 낫게 하는 거죠, 빨리. 대단하십니다. 큰형님은 더 대단하죠. 이미 병이 들어오기 전에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요. 그런데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명이라고 칭찬받는 건 누구예요? 예, 가장 사실은 의술이 떨어진 화타 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차라리 눈에 보이면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는요, 역사의 결과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미래에 나에게 하실 거나 지금 사실은 현재도 나에게 여러 사건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를 정말 알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과거라 하더라도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이나 역사의 기록들로 접해서 알던 거지 실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요. 믿음으로밖에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셨던 일 중에서, 과거에 하셨던 것 중에서 아주 큰 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셨어요. 내가 여기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고 이 지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셨어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못 봤거든요. 아니면 그러면 오늘날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신 하나님이 보이세요? 아니면 앞으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 말고 저는 압니다 라는 그건 믿음이잖아요. 그거 말고 어떻게 알지 그거 깨달아주세요.
예, 기도하시는 분들이 간혹 조심해야 될 거, 안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거를 숨기시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서프라이즈 하시니까, 우리에게. 그걸 알면 안 돼요. 오히려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감추시거든요, 항상.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계시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어려움이 있죠.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는 거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날 도우시는지, 날 위해 일하시는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또 시험이 되고 또 좌절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목사님만 사랑하고 난 안 사랑해. 시험 들면. 하나님은 헌금 많이 내는 저 집사는 사랑하고 나를 안 사랑하나 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오늘도 계획하고 바꾸시고 조정하시는 게 전혀 안 보이니까. 그런데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보다 항상 먼저 움직이셔서 여러분 앞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를 믿는 크리스찬의 신앙이 예, 깊어져요.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 항상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야곱을 가죠. 야곱이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하고 이제 상의를 하죠. 어떻게 할 거야? 나 갈 건데. 그리고 이제 다 확답을 받아놓고 이제 준비의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디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날이 왔습니다. 라반이 양을 치러 간 거예요. 양털 깎으러 간 거예요. 양털 깎으러 갔는데 거기가 좀 거리가 먼 지역이고 그 양털 축제를 하는 거니까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기회는 이때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동안에 얻었던 모든 알록달록한 가축들, 짐승들 다 데리고 와이프 다 데리고, 그 와이프 다 데렸다는 말은 와이프가 한 명이 아니니까 그런 말 드린 거예요. 예, 와이프들도 다 데리고 자식들도 다 데리고 자, 가는 거죠. 사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생각한 거죠. 야,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하고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그 우리 인간을 살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때 있죠. 야곱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20년 전에 결정했던 그때와 함께 20년 만에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변환점입니다. 요 때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살 때도요, 우리 인생에 이럴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변화가 없이 그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진짜 하나님의 때, 이제 드디어 변할 때인지 아닐 때를 찾으셔야 된다. 이게 영적인 안목이에요. 이때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야곱이 그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거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때 그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볼까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31장 19절입니다. 3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그때가 된 거예요. 드디어 준비될 때, 성경은 정확하게 그때 야곱이 준비했는데 그때가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때의 시작입니다. 야곱은 그걸 캐치했어요. 새로운 때가 시작됐다라는 거. 그래서 서둘러서 떠나는 상황입니다. 정말 중대한 사건이고 절대절명의 때죠. 이때 잘못하면 가족이 몰살해서 죽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속된 말로 대박쳐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든, 이 두 가지 갈림길의 때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정말 모험을 걸 때라고요. 이때 절실히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에게, 야곱에게 누구보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필요하다고요.
자, 이렇게 위험한 야곱의 앞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험한 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였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을 보여주셔가지고 인도하셨어요? 아니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쫓아왔던 것처럼 그런 거를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야곱에게 제일 지금 필요한 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거든요. 역사하심이란 말이죠. 지금이 가장 큰 변환점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20년 만에 새로운 모험을 해야 될 때네요. 그럼 보세요. 지금 20년 전에 야곱이 떠났을 때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서 위로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그럼 새로운 변화할 때 이때 이제 하나님이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떠나고 나와 함께 있었다면 보여주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앞에 이제 내용이 나오지만 31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급히 준비하고 떠나고 그 불안한 와정 속에 라반이 추격해 오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증거, 역사하고 일하시는 게 야곱에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단 말이에요. 야곱은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고 야곱에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버리신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한순간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편안히 가다가 라반이 뒤쫓아왔을 때만 해도 아 이제 드디어 끝장났구나, 죽었구나. 왜냐하면 양털 깎으러 갔다가 그 소식을 듣고 추격해왔어요. 3일 길이었는데 돌아와가지고 7일을 추격해와가지고요 미스바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까지 시리아 땅에서 막 쫓아온 거예요. 일주일 동안 추격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이 어떻게 생각해? 아, 이제 끝장났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자기에게 도달한 라반이 분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칼을 내는 게 아니고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사위 왜 이렇게 갔어? 말도 안 하고 왜 갔어? 좋게 나온단 말이죠. 야곱한테 사기쳤던 라반인데 14년 동안 싹도 안 주고 부려먹고 6년 동안 일했는데 삭을 주겠다고 하는 걸 10번이나 바꿔가면서까지 사기치면서 데리고 있던 야곱인데 정작 야곱에게 돌아와가지고 라반이 굉장히 좋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1장 내용 잘 모르세요? 라반이 오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너 죽었어 하고 이제 야곱을 만나는 전날 밤이에요. 이제 너는 좀만 기다려. 다 따라잡았어 했는데 그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누가 나타나요? 꿈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 야곱 만나면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야곱한테 함부로 하지 마. 하나님이 딱 말씀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라반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계획하고 준비하셨는데 그걸 야곱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야곱은.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라반의 꿈에 나타난 걸 야곱이 어떻게 알아요? 그 야곱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언제는 함께 하신다 그러더니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더니 뭐 언제는 뭐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나를 딱 죽이게 생겼네요 하고 딱 불평하기 좋잖아요. 라반이 쫓아왔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욕하고 하나님 뭐 계신다더니 없고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이 그거 증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삶에 때로는 여러분이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앞에 이렇게 일을 막으시고 왜 내 앞에 이렇게 일이 꼬이게 하시고 이때쯤 되면 잘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도 좀 잘 살아야지. 갑자기 저기서 나를 죽이게 쫓아오는 저건 뭡니까? 하나님 있으시다면 막아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불평하지 않으세요? 왜 내 앞길에 이런 문제들을 여전히 만들어 놓으세요? 내가 하나님에서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일을 했는데 불평하지 않으시냐고요. 함부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절대 볼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 보이지 않게 다 이미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눈으로 알 수 없지만 가장 멋진 타이밍,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요. 20년 동안 야곱이 고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고생했죠. 죽을 고생을 했죠. 사기를 당해도 그런 사기를 어떻게 당해요? 결혼식 사기 당했죠. 24년 동안 무임으로 일했죠. 6년간 일했는데 삭 준다고 했고 10번이나 바꿔먹었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불평하죠.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드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2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들을 가장 적합하게 한 방에 해결해 버리시잖아요. 20년 동안은 야곱이 무일푼이었어요. 하나도 없었다고요. 근데 단 한 번에 어떻게 해요? 최고의 갑부가 되게 만들어요. 단 한 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때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라반을 위해서 계신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 우리를 떠난 적도 없으시고 여전히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요. 그 하나님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단 한순간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복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묵상으로요. 우리가 이제 모험의 때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요 때에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좋은 그 메이트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곤란의 때, 환란의 때, 물론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같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그 계획을 하잖아요. 동역자, 직장이나 사역에서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내가 모험의 때, 야곱이 선택했던 20년 만에 돌아서는 그 모험의 때가 있죠. 이 모험의 때나 격동의 때에 잘못해가지고 좋지 않은 사역자가 들어오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조금의 착오가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31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떠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요?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요. 이 드라빔이 뭐냐면 요만한 우상이에요. 사람 그 얼굴을 한 우상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호신 같은 겁니다. 가정신. 옛날에 우리 한국에 터줏대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부엌에다가 뭐 올려놓고 조왕신 지내고 뭐 이런 거 있죠. 집집마다 부적 붙여놓고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면 라반이 얻었던 복이 자기에게 올 줄 알았어요. 야곱과 함께했던 라헬이라면 라반이 받은 복이 다 누구 때문에 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때문에 왔다는 걸 알아야죠. 근데 라헬이 야곱과 그렇게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뭘 훔쳐나와요? 그걸 훔쳐가지고 나와요. 이게 나중에 라반이 추격할 때요, 꿈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말을 못하거든요. 라반이
그러니까 그대로 끝날 뻔했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이 거기서 다시 발생합니다. 니네들 중에 누가 내 드라비움을 훔쳐갔다. 그래야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훔쳐간 사람도 죽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저 삼촌 것을 다 찾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숨, 자기 아내가 같이 했던 사람의 목숨을 앗을 뻔했던 사건이 생긴 거예요. 다행히 이제 라헬은 그걸 숨기죠. 그래도 지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깔고 앉습니다. 엉덩이. 다 찾을 수 있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지금 생리라 못 움직여요 하고 그걸 깔고 앉죠. 그리고 제가 인사 못 드립니다. 말에 그냥 낙위 앉아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드라비움을 깔고 있었어요. 물론 그래서 발각이 안 돼서 안 죽었지. 고대의 약속 방식이라면 서원했으면 라헬이 죽고 그 가족이 파탄 날 뻔했다고요. 왜냐하면 입다가 서원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첫 딸을 바쳤잖아요. 제물로 죽인단 말이죠. 아주 그 모험을 떠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에 완전 반전으로 문제가 발생할 뻔했던 사건이에요. 아주 위험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미신적인 행동인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동업을 하거나 함께 일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장사를 할 때 잘 되기 위해서 북어머리 걸어놓기도 하죠. 또 돼지머리 놓고 절하기도 하죠. 물론 뭐 인정해 줄 수도 있죠. 그분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같은 크리스천들끼리는 조심하세요. 우리도 쉽게 여전히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미신적인 행위가 있어요. 쉽게 부적 같은 거 붙여놓고, 미국에는 적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옷장사를 하시는데, 아침에 마수거리라 그래가지고, 첫 손님이 안 좋으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 그러니까 첫 손님이 안 좋으니까 나갈 때 뭐를 탁 뿌리냐면, 소금을 촥 뿌려요. 그리고 침을 탁 뱉어요. 그게 무슨 행동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행동이에요? 이게 미신적인 행동이거든. 과거에 내가 습관적으로 들었고 행동했던 거에 대한 그 미술적인 행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속에 있었냐면 라헬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인해서 자기 아버지가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은 여전히 뭐를 가져가야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집안의 핵심인 드라빔을 가져가요. 근데 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고요. 죽을 뻔한 거예요. 조심하세요. 잘못된 동역자 한 명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런 잘못된 동역자가 되면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이나 또 사업이나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기에게 온 라반에게 야곱이 자기가 문제가 없다는 것과 20년 동안 어떻게 라반을 섬겼는지 설명합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냐면 20년 동안 야곱이 함께해서 라반의 짐승 중에 낙태된 게 한 마리도 없었어요. 낙태도 한 마리 없었고, 야곱이 혹시라도 자기가 멀리 나가가지고 먹을 게 없으면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목자들이 뭐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풀이 없으면 며칠씩 다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라반의 삼촌의 가축을 한 마리도 잡아먹은 적도 없고, 혹 짐승이 와가지고 물려서 죽게 하면 그것까지도 자기가 손해배상을 다 했어요. 이 삼촌 오늘 이런 사건 때문에 한 마리 죽었어요 라고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삭스를 내가지고 그거를 다 갚았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아세요? 야곱이 말하기를 자기는 정말 정직과 열심을 가지고 한 번도 외삼촌을 속이지 않고 일을 했대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걸 다 뭘로 갚아요? 하나님이 복으로 갚으신다.
근데 라반은 어떻게 했어요? 14년 동안도 부려먹더니 6년 동안도 삭슬 10번이나 바꿨다. 지금 그 얘기 했어요, 야곱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20년이 다 지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정직히 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것만 딱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정직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어쩔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는 게 안 보일 수 있다고요. 내 눈에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일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이 핏덩어리 눈빛이 보이는 게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어차피 내 눈에 보이는 게 가시광선 내에 적외선도 안 보이고 자외선, 자외선도 안 보이고 그냥 무지개 7가지 색깔밖에 안 보여요. 있는데도 안 보인다고요. 음파도 마찬가지고 박쥐는 듣지만 우리는 못 듣잖아요. 소리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내 귀가 그거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한적인 눈을 가진 하나님이 안 보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랬는데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고통을 당신의 방법과 그때의 적절에 갚아주셨다는 것. 거꾸로 말하면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했던 하나님 다 기억하고 하나도 안 잊어먹으신다고요.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거를 믿는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요.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복들,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야곱이 포기하고 만약에 라반이 믿는 우상을 따라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약속했던 모든 계획과 모든 복과 언약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때를 아름답게 이겨낸 야곱은 하나님의 때에 다 가지고 와요. 떠날 때는 빈 몸으로 갔죠. 외롭고 울면서 뵐 게 없어서 돌베개나 베고 이렇게 잤던 야곱이 돌아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아내들을 데리고, 이거는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식들을 데리고 수많은 양떼와 짐승들, 가축떼를 데리고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야곱을 하란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낼 때 이러한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힘들고 절망스럽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돌아오셔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세요? 그러면 그 눈을 그대로 여러분 삶에 대입하세요. 야곱에게 때로는 시련도 주고 고생도 주고 감당할 수만 없을 만큼 어려움도 주셨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20년 지나서 야곱에게 다 갚으신 하나님 보이세요? 그 눈을 야곱에게 나타났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그대로 여러분 삶에 대입하시라고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라는 그런 고통도 있어요. 그죠?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갚으시고 채우시고 야곱처럼 복되게 만들 거 믿습니까? 예, 하나님 야곱을 하셨다면 우리 그대로 하신 거라고요. 이걸 성경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복받는가 원리를 찾으셔야 돼요. 아, 이들은 이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랬더니 갚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엄청난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 다 극복하게 만드시고 반드시 복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요, 이제 라반을 떠나면서 길을 갑니다.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자기와 함께하게 하셨던 그 실체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아직 경험하신 분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언젠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고 지키셨던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하실 때가 온다고요. 야곱이 그때를 딱 만납니다. 야곱이 가다가 그 길 앞에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자기 길 앞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눈으로 봐요. 그 사자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야곱이 그들을 보니까 사자가 뭐예요? 한 명이 아니고 군대들이에요. 군대. 그러니까 야곱 앞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물론 손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야곱 좌우로 모인 진 앞에 그 길 앞에 인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떤 사단의 공격이나 위험으로부터 아무도 야곱을 공격 못하게 막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야곱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언젠가 이 놀라운 역사가 보인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땅을 보고 야곱이 아하 하나님의 군대가 내 앞에 있었구나.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마하나임. 기억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마하나임. 우리의 인생 앞에 이 마하나임의 역사의 땅과 고백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성교회가 저는 이 마하나임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고 함께하는 그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땅이 마하나임의 땅이 되어서 이 교회에 사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과 평안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땅, 여러분이 서 있는 일터에서 그 마하나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눈에 지금은 안 보여요. 하나님 반드시 보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확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 한순간도 포기하지 마시고 당당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는 그 땅 마하나임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서 날마다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